이거 어. 저희 그 구독자님이 빵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빵을 보냈어? 예, 쌀로 만든 빵이네요. 이렇게 많이 왔어? 예, 예. 까까 사러 와서 가려고 그랬는데. 예, 까까도 사오시죠. 까치설이라고 나 까까 예. 사주려고 했는데 빵이 왔네? 예. 스님 어디 갔다 오셔야? 아, 진공 선생. 예. 내일 모레가 그 까치까치 설날이잖아. 예. 설날 설날이라 진공 선생 까까 좀 사 왔는데. 아, 맛있는 거 까까야? 어, 옷깃이 사 예. 왔어. 예. 일로 와봐요, 진공 예. 선생. 네, 보여줄게. 이게 말이다. 예. 이게 예. 예, 한 7,800원인가 뭔가 하더라. 예. 보살님이랑 나 같이 갔잖아. 정읍에서 오신 분. 아, 정읍에 오신 분이. 예. 이번에 같이 갔거든. 예. 이거, 너 이거 그냥 진공 선생이 같이 설날이니까. 설, 내 혼자 먹었어요. 아니, 그럼 요번에 그 서울 쪽에서 그 저기 뭐야, 예. 빵 온 거, 쌀빵 온 거, 그건 어땠어요? 빵도 제가 맛있게 잘 먹었죠. 혼자 다 먹었나? 예. 그 많은 거를. 예. 나는 그거 한 세 번은 나눠 먹을 줄 알았지. 예. 혹시 한 개도 안 남겨놨어? 하나도 안 남겨놨습니다. 다 먹었나? 예. 그거는 내 먹방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 나는 그 저기 뭐야, 예. 떡국에다가 촌두부 넣고. 예. 그래, 하려고 촌두부 두 개 하고. 예. 이거 하나에 1,000원씩이더라. 예. 2,000원 하고. 예. 이건 이제 6,800원이라 하더라. 이거 저기 뭐야. 예. 표고버섯. 예. 떡국에 넣으려고. 예. 아니, 그건 우리 충분하지 않나? 예. 그 요번에 그, 우리 집에 좀 식겠다고 오신 분 예. 갖고 오셨더라. 예. 과일하고 보니까 예. 한번 갖고 와봐. 과일은 내가 그 과일 안 샀다. 아, 이거 표고버섯 좋아요. 이거 이렇게 좋다니까. 뭐 이거만 뭐 두부하고 뭐 그러면 뭐 과일 이거 사 갖고 오셔서. 예. 어, 야 이건 한라봉인데. 예. 야, 아, 이거는 뭐 과일이 비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예. 이거 혼자 먹겠다고. 어디? 아, 이거 간장 같이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설인데. 진공 선생님, 너 앞전에 갖다 놓은 거 그건 어째노? 그거 갖고 와봐, 하나 먹던 거. 그것도 혼자 먹고 있었나? 예. 갖고 와봐, 그러면. 얼마나 남았는데? 아이고, 스님, 살아요, 내가 같이 먹자고 그래. 그럼 그 손 사람이 빵 보냈을 때 같이 먹으라 보냈지. 진공 선생님 혼자 날로 먹으라 보냈나? 어? 빵이 뭘 의미하는데? 빵빵 공 아닙니까? 공. 그래, 공을 바로 공으로 만들었어. 나는 그럼 이거는 입도 아니야? 어차피 선임 입에 들어가나 제 입에 들어가나 공이지 않습니까? 공. 아니 공이라 그래도 네. 같이 먹으면 좋잖아. 뭐 다음부터 같이 먹지 이제. 아이고, 나는 그 빵 먹을 거라고 나는 이제 그래 이제 요것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 갖고 왔는데 그 내가 빵 먹는 것도 뭐 선임 이거. 강정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겠다. 예. 거짓말 치고 있네.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거짓말하고 있네. 그 빵 다 먹어두고 이거 나보고 내 먹으라고. 예. 그래도 까치 설날에 진공 선생님이 선물이라고 내가 갖고 왔는데, 예. 진공 선생님 답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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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진짜 이거 어쩌면 좋을까. 예, 이거 음식을 먹어야지만 의식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이 신적인 의식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이 의식은 어쩌고 이 의식만 많이 다 먹냐고 이 의식만 언제 처리되는 애 도대체 언제? 이 의식이나 이 의식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하고 이거 갖는데 그럼 이 숭주 요 자른데 선생님 그래 내가 양보하지 않습니까 이거 쌀강정을요. 나 요거 내 돈 안 드렸어. 예. 이분이 사주셨어. 예. 나 괜히 그, 저 사주셔가지고, 내가 돈을 썼으면은, 예. 이게 한, 6천원, 15,000원 하고, 한 2만원은 들었을 거야. 예. 아무래도. 예. 큰 돈 쓸 뻔했어. 하마터면. 아꼈지. 예. 아껴야 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진공 선생 지금 버는 게 없잖아요. 돈벌이 안 한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 하던데 돈 벌 마음 없어요? 이 겨울에 지금 어디 돈 벌 데가 없습니다. 이 추운데. 마음이 없는 거 아니고? 마음도 없지만서도 지금 겨울에는 뭐 지금 시골에서는 어디 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추운데. 진공 선생 혼자 빵을 먹으니까 이쪽에 볼살이 빵빵해 보인다. 그래요? 맛있더나. 예. 쌀빵이던데 되게 부드러워 보이던데. 예. 혹시 감춰놓은 거 조금이라도 없나? 없습니다. 싹. 싹 먹었어? 예. 빵집 주인 전화번호 몰라? 모릅니다. 내가 하소연할기라. 예. 그 어떤 빵집인데 그래 보내줬는데 혼자 날름 다 삼킨노. 어떻게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노? 선생님, 이거 빵 대신에 강정을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강정이고. 예. 내가 원하는 건 빵이야. 맨 강정이나 빵이나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뭐 같은 음식인데 뭐 이거 이게 더 맛있지 싶은데요, 강정이. 바람이 부는데 내 마음이 차다. 어찌 그래 이 사는 게 이 산 중에서 말이라 내가 평탄한 날이 왜 없노 이렇게. 오늘 하루는 좀 평온하게 넘어갈 줄 알았다. 예. 응? 그래 사고 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나면 그럼 내가 장 보러 간 사이에 그럼 뭐 했어요? 빵 먹고 있었지. 빵만 먹었나? 예. 청소 같은 건 안 했어? 아, 뭐 냉장고도 좀 청소하고요. 주위에 이제 뭐 좀 이렇게 버릴 거 있으면 좀 버리고요. 멀쩡한 거 버린 건 아니고? 예. 김치가 사라졌던데 혹시 김치 버린 건 아니죠? 예. 김치가 박스 스티로폼에고 비닐을 해갖고 한 반이 남아져 있었는데 그거 혹시 어디다가 쑤셔서 박은 거야? 그냥 어이 대 내가 나는 오늘 진공 선생한테 수고했다고 그냥 강정 좀 줘가지고 얼마나 날뛸까 싶어 그 깊은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사고를 또 쳤어? 예. 볼 낯이 없다 우리 구독자한테 진공 선생 쫓아보내라는 사람도 있던데 어디 갈 데 있어? 나가면 이 충격을 어디 갑니까? 갈 데 없나? 갈 데 없으면 저 다리 밑에 노숙자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다리 밑에? 어? 여기 다리 밑에 노숙자 없어 이 동네는. 그렇습니다. 어, 예. 저기 부산역이나 예. 아니면 가까운 역으로 가야 돼. 예. 그리고 여기 그 흉기가 있으니까 거기 노숙자들이 있을 텐데 예. 노숙 생활 할래요? 못합니다. 안 할 거지.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멀쩡한 좀 버리지 말고 좀. 제발, 응? 예. 내가 이렇게 빌잖아, 어떤 때는. 그러지 말자고. 예. 내가 이렇게 빌잖아요. 하지 말자고. 예. 응? 요번, 우리, 이, 갑진년이야. 이제 돌아오는 갑진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잘 나눠먹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혼자 날랑날랑 먹어치우고 말이야. 나 혼자 흥분해하고 날뛰는 거.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야? 예. 알아! 예. 들고 싹 꺼져! 아이고! 나 못 가요. 못 갑니다. 오늘 오신 분이 이렇게 과일을 갖고 왔네요. 과일이에요? 예. 뭐, 과일이 많아? 예. 안에 들어가 이 추우면. 우리 친구가 몇 살이죠? 이제 17살이요. 17살? 몇 학년? 고3.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학교 공부하기 좋아요? 재밌어? 하기 좋지는 않고. 아, 않고. 아, 한 잔 마십시다. 천천히. 우리 집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눈이 안 왔는가 봐요. 어제 막 눈 많이 오고. 아, 여기는 눈은 안 왔어. 어디서 오셨어요? 울산이. 아, 울산에서 오셨어. 튀김 같은 그런 요 과자. 튀긴 거 이런 거 좋아하죠. 또 여기 많이 먹는 거. 초콜릿. 초콜릿. 전에는 뭘 잘 해줬어요? 야채전, 김치전. 전 종류는 잘 해줬네, 그죠? 네, 저는 좀. 네, 어쨌든 고기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전은 다 기름에다 구운 거로 튀긴 건데 그런 것들이 작용을 그렇게 좋게는 안 해요, 몸에. 자기 몸을 정화하고 이런 그러려면은 기름기로 볶고 튀긴 거, 구운 거 이런 거는 이제 좀 삼가해야 돼요. 지금은 뭘 잘 해드세요, 지금? 요즘은 밖에서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좋아해요. 다 기름이죠. 다 기름에 볶은 거고 마라탕도 뭐 고추기름 같은 게 막 많이 들어가 사실은. 말은 마리탕이지 기름기 굉장히 많거든. 예, 이렇게 평상시 있을 때 우울함이 와요. 기분 좋은 것이 와요. 가만히 있을 때는 우울함. 우울함이 와. 햇빛 잘 안 쐬지 평상시에 밖에 잘 안 나가지 햇빛 쐴 때. 햇빛을 잘 써야 돼.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견디라고. 근데 어떤 약을 먹길래 약 부작용이라 그래? 네, 정신과 이제 뭐 우울증 이런 관련된 약을 먹으니까 그 약에 이제 부작용이어서 감정적으로 우울한 마음이 생겨? 네. 그 어떤 우울함일까? 우울함이라는 게 어떤 생각이 들어서 우울한 거일까? 그냥 약간 공허한 게 커요. 공허하다? 왜 공허할까? 왜가 공허한데 왜 우울해? 공허하다는 것은 곧 허공과 같이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그 끝에 왜 우울함이 올까요? 행복해야 되는데 텅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 공허함 속에 왜 우울감이 들어왔을지 우울함이 그다음에 햇살에 이제 계속 있어야 돼. 네. 옷도 편안한 복장 뭐 양지로 나갈 거야. 햇살 속으로 나갈 거라. 자유를 이렇게 발산할 수 있도록. 60. 60kg. 뭐 괜찮네. 60이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왔어요? 돈 좀 줘야 될 텐데. 어? 누가 막 이 돈 주더나? 야, 멋지네 은근히. 아이고 이쁘다 손도. 어째래 손도 이쁘노. 손 나오는 그런 손이네. 이 손이야. 완전 완전 귀여워. 그냥은 안 될 텐데 이런 거는. 하트도 있고 막 별거 다 있다. 리본도 있고. 재미가 있나 공부 배우기가? 네. 그럼 됐다. 네. 자유롭게 놔둬. 허공처럼.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따뜻한 좀 따뜻한 거 좀 더 마시자. 마주 좀 드리고. 다시게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네. 아, 딸이 안 가고 애들이 자꾸 안에만 있고 하면은 그게 해독시키는 게 태양의 그런 빛이 이걸 해독을 시키고 의식을 정화를 시키는 게 있는데 요즘 애들이 햇빛을 안 쐬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한번 만져볼까? 이렇게 꼭꼭꼭꼭 머리 꼭꼭꼭꼭 만져볼까? 방학 숙제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 그런 잔디에서 이렇게 맨발 이렇게 이어서 왔다 갔다 해. 이길 수 있으면은 아무 약도 안 먹고 그대로 이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약을 의존하거든. 보통의 아이들은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와닿아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구나. 네, 남을 이렇게 막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여기는 자유야. 너한테 뭐 기도를 하라든지 뭐 그런 거 없어. 경을 공부라는 것도 없고 너의 자유의 시간이야. 이 심성을 억눌려 있던 마음의 울분이라든지 높은 것들을 다 뭔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열어서 풀어야 돼. 결자해지다 이래. 맺은 것을 풀어낸다. 그걸 누가 푸느냐? 나 스스로 풀어야 된다. 대신 나한테 병을 고쳐줄 것 같지?
아무도 안 고쳐줘. 의사들은 약은 주겠지. 그러지? 안 줘. 너 고쳐줬더나 병이? 7년, 8년, 10년을 병원 다녀서 고쳐줬나? 안 고쳐졌지. 왜? 네 마음에 네가 열쇠를 풀어야 돼. 열쇠는 너한테 있는 거야. 본인이 풀어야 돼. 본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어떤 것도 눈치 보지 마. 내가 만약에 8시에 내가 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 좀 쉬고 싶을 때는 저 좀 더 쉴래요 그래. 오픈 시켜야 돼. 엄마한테 오픈하고. 방을